플러스 너를 도덕적으로 수기 해야 아는 뭐냐면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수기 아닌입니다. 이건 제가 꼭 개념 1주차 때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솔루션인데 수기 아니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러셀 기숙이라고 N수생분들만 남학생들 모여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교사 생각도 나고 재밌게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현장 시작해서 기숙 강남 갔다가 오늘은 분당 갔다가 이제 죽음의 레이스로 여기 대치를 오는 거죠. 그럼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힘듭니다. 아, 오늘 분당 갔다가 대치 가야겠구나. 그런지라도 전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수기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웃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해봐. 졸라 웃겨 이게. 본인 보고 막 부시시하잖아. 하하하하 웃는 거. 이렇게 해야지. 자 보세요. 내가 오늘 토요일 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나 내일 아침에 여기 대충 윤사도 있거든요. 아, 내일 아침에도 똑같아요. 내일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씨야 분당 갔다 대치 갔다 씨야 인생 졸라 빡세고 힘드네. 그럼 이제 분당 갔다가 밥도 못 먹고 막 밑에서 국수 대충 때려받고 올라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졸라 힘드네 인생. 니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피차 사는 거 푹 쉬면서 가보자라고 속으로 개새끼 말 거 아니야. 불편해져요. 그것도 마찬가지. 연구실 우리 출근할 때 연구실 직원한테 어 전 실장으로 가야 되지 하면 뻔하잖아. 드라마 나올 때도 김종국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안 하려면 나부터 웃고 가야 돼. 하하하 이게 대박인 게 집에서 내일 해봐. 엄마 아빠가 안 건드려요. 진짜 진짜 내가 나는 강의할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야 돼요. 이게 오늘 하루를 잘 봐봐.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웃었나 잘 보세요. 그래서 힘들어 사람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자기라도 보고 처음 이게 잘 안 나오는 건 그래서 그래. 힘들고 웃지를 못했어 내가.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가 스스로 못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 웃겨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치 그러잖아. 엄마 아빠가 맨날 행복감을 줘요. 아 우리 딸 아들 테스트 봤는데 꼴등이네 잘했어 막 이렇게. 아니야 되게 힘들어. 힘든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충과 서처럼 다 원해. 본인이 나를 좀 챙겨줬으면 원하니까 절대적으로 수험생활은 나 자신이 수기. 그래서 아까 수기라고 얘기 드렸고 본인이 챙기고 단련해야 돼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본인이 챙겨야 돼서 꼭 해보세요. 아침에 진짜 효과 있습니다. 몇 가지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우리 현장 쪽에 면접 볼 때 그거 기억났다 하면서 막 울었던 남자애도 있어. 그래서 자기는 치유가 됐대. 본인에 대해서 웃으면서 꼭 해보세요. 진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 웃으면 왜 그래? 막 엄마가 들어올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엄마 보면서 그럼 이제 진짜 이 새끼가 돌았다. 1년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엄마 아빠도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웃을 거야. 우리 아들이 나 지금 미쳐갖고 웃고 있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하고 웃을 거 아니야. 그게 편안해지는 거야. 해보세요.